2학년 이상현. 1학년 이재선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움이 많으셨죠?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한 걸 오늘 마음껏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학식 날입니다. 2021년도 2학기의 마지막 날을 관악부와 밴드와 함께 마음껏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관악부와 밴드부 학생들이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서 연습해왔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교장 선생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1학년도 예,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그래도 세 가지만 여러분들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예, 생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열심히 공부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셋째, 바르게 성장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낌없이 격려해준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첫 번째 곡인 아스날 콘서트 행진곡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콘서트 행진곡은 벨기에 출신 작곡가 얀 반데르스트가 작곡한 콘서트 행진곡입니다. 지휘를 맡으신 한영민 선생님과 이 곡을 힘차게 연주할 관악부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첫 곡 잘 들으셨습니까? 참으로 힘찬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악부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되셨는지 아시나요? 대전관악교가 개교한 지 100년이 넘었다는 건 아시죠? 관악부도 예 못지않게 약 75년의 전통을 유지하며 대전 시내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악부 출신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관악부 출신 선배님들께서도 학창시절 관악부의 활동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회에서 활력을 느끼시며 자신의 위치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꿋꿋하게 관악부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영화 미션의 OST 중 가브리엘스 오보에입니다. 이 곡은 얼마 전에 타계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 엘리오 모리코네의 작품입니다. 영화 미션에서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 오보에로 이 곡을 연주하면서 원주민의 마음을 얻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이 음악이 감미로웠으면 원주민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음악이라는 것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원래는 오보의 곡이지만 이번 관악부 연주에서는 트럼펫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트럼펫을 연주할 학생은 2학년 9반 함경환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대는 앙상블 무대로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앙상블 팀은 색소폰 앙상블입니다.
첫 번째 곡은 슈퍼마리오 OST, 두 번째 곡은 팝 메들리입니다. 슈퍼마리오는 여러분들께서 게임과 영상으로 많이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소폰 앙상블로 연주하는 슈퍼마리오 OST는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곡인 팝 메들리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곡들이 메들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잠깐 리허설 때 들어봤었는데 곡의 중간쯤에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 비틀즈의 예스터데이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팝 메들리에서는 색소폰과 더불어서 클라리넷, 전자피아노, 세트 드럼이 추가되어 좀 더 신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럼 색소폰 앙상블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알토 색소폰의 2학년 3반 김준성, 2학년 6반 조의현 학생, 1학년 8반 이서빈 학생이 연주하고, 테너 색소폰에는 1학년 1반 송승현, 바리톤 색소폰은 2학년 4반 정지우 학생이 연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에는 추가로 클라리넷의 1학년 6반 전동우 학생, 1학년 7반 곽동주 학생, 전자피아노의 1학년 5반 박창민 학생이 맡아 연주하고, 세트 드럼은 3학년 1반 박정호 선배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색소폰 앙상블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앙상블 팀은 금관 오중주 팀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 텐데요. 여기서 맞추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악기를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리에 대응되는 그 악기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기의 명칭을 아시는 분? 저분 틀렸습니다. 너무 커요. 튜바 정답입니다. 사이다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아직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자, 이 악기는 예, 홀은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바로 인형이었습니다. 자, 예,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관 오중주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트럼펫 1에 2학년 9반 함경환 학생, 트럼펫 2는 1학년 6반 이재하 학생, 호른에는 1학년 10반 손정민 학생이 연주하고, 트럼본에는 2학년 10반 남지훈 학생, 튜바에는 2학년 1반 홍상우 학생이 맡아 연주하겠습니다. 이 팀이 연주할 곡은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상의 하모니였습니다. 다시 한번 금관 오중주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앙상블 연주를 끝으로 관악부의 일부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진행자들의 차례입니다. 사실 저희는 대전고 밴드본이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전고 밴드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3학년 베이스 기타 하영주 선배님을 필두로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밴드부 활동으로 힘든 학업 과정에서 잠시나마 학교 생활에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밴드부 결성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연주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는 더욱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이크를 보컬 담당하는 정지우 학생에게 넘기고 저희가 맡은 악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고등학교 밴드부 하모밴드의 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렉 기타의 2학년 이상현, 1학년 이재선, 베이스 기타의 김수현, 건반의 2학년 한효진, 1학년 박창민, 세트 드럼의 3학년 박종호 선배님, 마지막으로 저는 보컬 2학년 정지우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라디오헤드의 크립과 오대천안의 멋진 헛간입니다. 곡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크립은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음악인데요. 짝사랑하는 여자를 보며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멋진 헛간은 컨트리 락 장르로 무한도전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혁오밴드와 정영돈이 같이 무대를 꾸린 발랄하며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럼 먼저 그 징글벨 락부터 하고 네,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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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징글벨 차민 징글벨 타임 댄싱 앤 롤링 업 버스 서 펀 나우 더 징글 핫 패스 비건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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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징글벨 스윙 앤 징글벨 타임 댄싱 앤 프랜싱 앤 징글벨 스퀵 인 더 프로스트 What a right time is a right time To wal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et time The gold line in a one no stay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ll 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e left feet That's the jingle bell line What a right time is a right time to wal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et time to go grind in a one horse day.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bell on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e left feet.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I'm doing here?지들 틈도 없이 난 레드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여니 이런 두둑이 들었네. Oh, Holy Mama Mama Papa 내 주 눈으로 봤어요. 세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 비버리언 갱갱갱갱갱갱 너무 늦었나봐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막아줄라나요. 저린 달을 부여잡고 난 슬피도 울었어. 저 해가 떨어지면 도둑을 잡아야 해. 주위를 둘러보다 바닥을 쳐보니 오갔던 발자국이 내걸 하나뿐이네. Holy mama mama papa 내 주 눈으로 봤어요. 세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 비버려 갱갱갱갱갱 너무 늦었나봐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막아줄라나요. 에에에 돌아가는 길 난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서부터 망하지를 몰라. 다시 돌아가는 길을 반복해야 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봐도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 아빠 내가 그 장가인가 봐요. Hey, you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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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저희 공연 어땠습니까? 괜찮으셨나요? 내년에는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부 학생들이 2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악부의 2부 공연의 첫 곡은 영화 스타워즈 OST입니다. 스타워즈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이 음악이 영화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OST라고 합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웅장함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습니다. 지휘를 맡으실 한영민 선생님과 열정적으로 연주할 관악부원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You Raise Me Up입니다. 이 곡은 원래 아일랜드의 민요인 아 목동아의 노래를 편곡하여 기악곡을 만들고 이후 가사를 붙여 탄생하게 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2001년에 출시된 시크릿 가든의 앨범 Once in a Red Moon에 들어있으며 아일랜드의 가수 브라이언 케네디가 불렀습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모곡으로 불러졌던 곡입니다. 이번 관악부 연주는 호른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호른 독주에는 1학년 10반 손동민 학생이 연주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연주할 마지막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화 알라딘 OST입니다. 두 번째 곡은 잭 블록이 작곡한 오케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트로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관악부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받은 트로피입니다. 두 번째 연주될 곡인 오케노스는 금년에 열린 제45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성과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두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시 20분인데 이대로 끝나기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럼 앵콜 한번 외쳐주시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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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과연 앵콜곡이 뭘지 기대가 됩니다. 관악부원들이 산타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앵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부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한혜민 선생님과 관악부원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박수 받을 분들이 관악부원들하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무대를 준비해 주신 방송부원 학생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악부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이 무대의 하이라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교과제창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21년 관악부와 밴드부가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흥미롭고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진행해 2학년 이상현, 1학년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